어, 좋다야. 어. 이거 근데 너네 학원만의 이거 저거 아니야? 노하우. 아, 그래. 노하우인데 여기서 막 해도 돼? 이거 며느리도 모르는 어. 그 노하우 아니야? 괜찮아? 이게 나 홍보지 뭐. 이게 나 홍보지 뭐. 아, 그래. 그게 하나만 생기냐? 영화 홍보를 해야지. 야. 너네, 야, 주연 애탄다. 영화 홍보보다 지금 학원 홍보가 더 잘 돼서. 학원생활을 생각하고 같이 해보죠. 그래, 니네도 뭐 그렇게 소름돋게 연기 잘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 어, 너희들이 자주 보는 영화나 드라마 말고 연극 뭐? 대사로 준비를 해. 어, 타짜 없어? 타짜? 어, 타짜는 없어. 아, 범죄 소식 있는 거지. 자, 자신 있게 먼저 해볼 수 있는 친구 손 들어줘. 손 잡는 거 도전. 오! 오케이, 어, 수근이. 스탠리. 둘 중에 하나만 할게. 연기는 어. 톤이야. 아, 어렵다, 이거. 여기는 자기 주제에 톤이 있어야 돼. 나는 명수. 오케이, 수근이 일단 먼저 연기를 한번 편하게 어, 표현해 보는 걸로. 이건 내가 지은 식탁이야. 오! 이건 내가 지은 식탁이야. 오! 아, 너무 쎄, 제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돼지 포란도 털어, 씨. 야. 이렇게. 네가 말한 얼굴 그림의 기준이 뭔데? 오! 아, 너무. 그럼 나도 한다. 어. 당신과 당신 언니들 그런 식으로 짓거렸어. 아, 이렇게 하면 당하지! 그럼 난 여기서 왕이야! 아니, 나 왕인가? 아니, 이런 학생들도 있어? 누가? 이런 친구들이 이제 바닥을 깔아주면. 그럼, 아, 자기 톤이 있는 거 아니야? 너 문자 버리게, 너 문자 버리게 진짜야? 너 문자 버리게, 너 문자 버리게 진짜야? 어? 어? 너 진짜 문자, 그 내용이 진짜라는 거야? 어? 너 다른 남자랑 잤어? 어? 술 취했어? 어? 취했어? 내가 누가 취했어? 어? 잘한다. 감사합니다. 선생 너무 잘하는 선생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 질투하면 안 돼? 질투다. 우리가 깔아주는 역할이고 진짜 진짜 배우파 있어. 이진호, 김영철. 아, 이상민. 아. 이상민. 이상민 마지막에 보자. 어, 진짜. 사실 나는 상민이한테 되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래. 이게 내가 식탁을 치우는 방법이야.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돼지, 폴란드놈, 더럽다, 야비하다, 번들거린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 내 연기를 끊는 거지? 아, 잘못했어. 내가 선생이야? 넌 내가 뭐야? 왜 내 연기를 끊어? 동주도 자르네. 잘못 걸렸어. 아니 원래 어땠어? 이제 연극영화과 시험 보러 가면은 볼 만큼 봤으면 끊어. 어. 그게 어땠어? 굉장히 전형적으로 연기하기 때문에 광탈이야. 아. 아, 아, 재미가 없구나. 아, 그래.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차라리 거야. 우리가 낫구나. 그럼. 어. 이건 내가 식탁을 지우는 방법이야. 야. 누가 식탁을 지웠는가? 진호 약간 지금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진호 해봐. 나는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아, 명수 해볼게. 오케이. 어. 토픽이지. 야, 문자 보낸 거 진짜니? 넌 다른 남자라는 거 아니니? 신화손이 아니야, 신화손이. 아, 신화손이. 신화손이, 신화손이. 야, 누구니? 야, 뭐 하는 사람인데? 여기 사고 갔어? 오케이. 야, 파트를 바꿨나 보네. 어? 숙박비 4달러. 숙박비 4달러.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어, 잘한다. 사실 심사위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는 영철이야 진호를 본다면 진호를 뽑을 것 같아. 왜 이유는? 재밌잖아. 재밌잖아. 야, 그럼 나도 지금까지 썼어. 이거는 내가 식탁을 치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어야지. 우리도. 네, 이, 뭐, 나는 진지하게 할게. 오케이. 어, 진지하게 가보자. 문자 보낸 거 진짜야? 야, 너 다른 남자랑 잤어? 왜? 누군데? 어, 잊어버리게. 너 다른 남자랑 잤어? 문자 보낸 거 진짜야? 뮤직비디오였어. 포즈 한번 잡아봐.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사진 한 장 찍자. 다른 건 몰라도 너의 그 미소만큼은 남기고 싶어. 약간 애매했어. 그럼 발령기지. 어. 아니 근데 나쁘지 않았어 나는. 야, 다 나쁘지 않대 나 빼고는. 자 장훈이 형. 야 문자 보낸 거 진짜야? 오 터졌다. 너 미안해. 다른 남자랑 잤어? 무섭다 되게. 누군데? 어떤 X야? 우와. 와 김영철? 어? 너 미쳤어? 취했어? 미친! 최장! 아, 근데 난 좋았어요, 연기. 그래. 어, 다, 자, 마지막. 자, 자, 오늘을 위해 지난주를 쉬었다.
잘해. 자, 원정쟁이 띵띵이네. 아니, 근데 누가 연기를 잘하는데 자꾸 드라마 나가려고 꿈꾸니까 그래. 드라마를 좋아, 드라마 덕후, 영화 덕후다 보니까 연기를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건데 이게 난 말이 안 되는 게 뭐라는 거야, 지금? 아니, 문자 보낸 거 진짜야? 너 지금 다른 남자랑 잤니? 야. 왜? 야. 여기서 자고 갔어?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잔 여기 침대에서 자고 갔어? 아나 씨. 아나 씨. 나만 힘든 거 아니야! 어? 아, 씨! 어떤 X야? 어딨어? 여기 있어! 야, 오빠! 너야! 저 아니야. 오빠! 오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미안하게 됐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미안하게 됐어요. 여기 있어. 네 오빠 내가 잘못했어. 사람은 제가 아니잖아! 내가 잘못했어, 오빠. 사람은 제가 아니잖아! 오빠, 혼내줘! 싸우자! 싸우자! 아, 내 지역 챙겨서 나가면 되잖아요!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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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내가 근데 만약에 진지하게 연기적으로 했을 때 가장 제일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내 개인적인 평은 누굴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채우는 방법이야. 진우. 어. 진우. 어. 오. 그래서 잠깐만, 내가 너도 플러팅 당했구나. 저기 선조의 코빅 마이보지. 아니, 그래서 원장 취향이 원장이 이진호 씨? 원장님. 네. 원장님이 최고의 학생을 뽑았으니까 일단 앵컬 한번 볼게요. 아, 실화손이로 하면 이거지. 어. 넌 문자 보낸 거 진지하니? 킥하고 말이야. 딴 남자랑 있었어? 이런 ㅅ 야, 이거 여기서 생각 해보면 안 되나? 그건 연기가 안 돼. 아, 그건 안 돼. 아, 씨.